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사람의 죄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2장 12절에서 언급되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7절에서 24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오만과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고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율법의 오류로 인한 잘못된 생활인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0.2%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수이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22%나 될 정도로 뛰어난 교육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교육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우월하고 특별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신들의 조상 즉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말씀을 보는 즉 율법을 아는 것과 그를 실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사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는 당연하고 특별하다라고 여기는 잘못된 사상에서부터 오는 교만인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당연하다거나 특별하다고 여기는 것은 큰 잘못이자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내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교만에 대해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교만하여 그릇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만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볼수 있는 첫 번째 유대인들의 오류는요 잘못된 사명과 특권입니다 이 이들에게는요 선택받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그 이루게 하셨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그 역사를 토대로 그들에게 대대로 전승되어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생생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그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에게서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부와 권능이 살아 숨쉬어 오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지켜하셨고 절망 가운데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생생하고 너무나 뚜렷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은혜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인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왜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위한 언약이라 여기며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그 마음이 결국 그들의 마음을 울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만의 특권이라 여기며 나누지 못하며 결국 교만에 제약된 길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을 자랑하기 급급했고, 선한 행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업으로 삼았으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해야 했건만, 철저히 외면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며, 업신여기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오류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오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는 그의 제자로 삼아 주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러한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기보다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며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심지어 다른 일을 외면하며 비난하고 정제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부름받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누리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다른 이에게 나누며 사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유대인이라 불리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보고 듣고 누렸던 민족이면서 어찌 그 은혜에 대하여 나의 자랑거리라 여기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구원받은 특권을 가진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나눠야 하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잘못은요, 율법에 대한 교만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 한국처럼 주의식 교육이 아닌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이 교육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말씀이 쓰인 강보에 눕혀 싸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가 모세오경을 암송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글을 읽을 때까지 부모가 성경을 매일 읽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글을 읽기 시작하면 율법을 외우게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 간의 가족 식사 때에도 이 율법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교육방식을 보면요. 너무나 열정적이죠. 그들에게 있어 율법을 학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중요시하고 열정적으로 배우는 그들이 왜 교만에 빠지는 죄를 짓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율법을 배우는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분명히 의지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기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맹인된 자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배운 율법으로 그리 살지 못합니다. 23절에 배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요, 그들이 오히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의 물건을 취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라 24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중요시하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키는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어기는 일을 하다니요.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행동은요, 유대인 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대돌아 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고 거기에 머무는 자들은 교만하여 다른 자를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열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열매를 가득히 맺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의 모든 은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유는요, 잘못된 할래의식입니다. 할래는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의식입니다. 이는 언약의 증표인 것인데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특별히 선택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복종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에 참된 의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의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표면적으로만 할례 의식을 할뿐 거룩을 위한 삶의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율법의 요구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업으로 여겼으며 자랑거리이자 몸에 새겨버린 우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차별의 상징이요 우월하다는 교만의 징표로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몸에 남겼어야 했던 흔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새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율법이 전하는 참된 할례의 의미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의지의 대상이며 자랑이 대상의 대, 자랑의 대상이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영적 맹인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명한 특권이고 축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알려고만 했지, 율법의 요구대로 살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과가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축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교만에 우리에 빠져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우리의 자랑거리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이요 감사의 충만인 것을 알며 누리고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또한 그러므로 우리의 만족과 기쁨, 참된 평안이 가득함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에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의 영과 깊이 교제하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